They ain't down, they just think they are. Another little wannabe gangster trying to play hard. They ain't down, they just think they are. Another little wannabe gangster trying to play hard.홍게가리에 들어왔는데 거의 쓰레기 수준이네요.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완전 쓰레기 수준이네요. 어디지? 수리장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얘네가 일본으로 수출이 됐는데, 예. 일본에서 수출이 빠꾸먹은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지연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제 죽어 나왔을 테고, 아. 그런 거 물 안에서 이제 죽은 게 이제 험해지기 시작하고 안 좋아지니까, 예. 예. 얼른 갖고 와서, 예. 다시 우리나라 빠꾸는데 또 시간 들고, 예. 다시 들어오는데 시간 걸리고, 예. 그러니까 다 이 모양이 되니까 이제 이걸 다시 얼린 거예요. 아. 거기서 산지에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예. 오늘 들어온 게 3,800km거든요. 아유. 3,800km면은 4톤짜리 트럭 하나인데. 그러니까. 얘네 여기다 쓰레기 버리려고 바꾼 거예요. 이게 완전 쓰레기장이네, 이거.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먹어요. 다리를 써서, 예. 다리가 괜찮은 걸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또 이게 얼었단 말이에요. 얼었다는 거. 아, 그러니까 더하네. 아이고, 참. 두 집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집이랑 한 집. 한 집. 회사에서는 이거 안 팔아주겠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하주 입장에서는 산지에서 보냈으니까, 예. 일단 경매라는 형식은 취해줘야 되고, 저희가 작업을 해주는 거죠. 아유, 참. 이름도 한번 걸리면은 참 누군가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입 비용이 적어도 한 2만 원이 넘을 텐데, 예. 한 1억, 반전자리 1억 손해보고. 참. 이게 끝나, 오늘 물량 좀 있는 것 같아. 이 끝나야지 되네. 다. 물량이 어제보다 적어요. 아, 그래? 물량이 적은데 지금 이것 때문에 좀 시간 가져. 네. 안타까운 상황이네. 완전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여기 끝나야지 일반 활어가 지금 활개가 시작하겠네. 저 홍게 쓰레기장으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빨리 선어가 끝나야지 활어가 시작되는데 굉장히 지연되고 있네요 지금 시간이. 지금 크랩이 54,000원에 되네요. 54,000원. 활 대게 한 겁니다. 활 대게 17,000원, 15,000원 이래 되네요. 좀 활성도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8월로 나온 선원에 꼬물이 15,000원, 17,000원. 예. 다음에 킹크랩, 브라운 킹크랩. 양호. 25,000원, 브라운 킹크랩.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는 낚시할까요? 이건 소비자가는 여기서 수수료가 올라가야 됩니다. 키로에 약 5,000원 잡으면 됩니다. 전 선어는 뭐 9,000원 이래 나가네요. 네. 선어가 23,000원 이래 나가는데. 이제 파일 3개 35,000원 꼴로 가요. 35,000원 꼴. 반대 기계가? 36,000원 떨어지네. 36,000원.
3만 원, 3만 6천 원, 3만 8세 개. 이거 뭐 키로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낙찰가의 소비자가입니다. 키로에 파는 데마다 다르지만 5천원에서 그 이상 키로에 대해서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2만 5천원, 3만 좀 괜찮은 것들은 3만원대입니다. 오늘 미양이 좀 나온 거를 봤는데 지금 앞에 홍게 쓰레기가 들어와가지고 그 물량 처리한다고 이게 한 4,000kg 가까이 들어온 것 같아요.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레드킹 크랩은 54,000원, 58,500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브라운 킹 크랩 요거는 뭐 2만원대, 3만원대, 그 다음에 대게는 3만원, 3만 중반 이렇게 나갔습니다. 괜찮은 거. 그 다음에 선호 들어온 거 죽은 것들은 뭐 15,000원, 17,000원짜리 그런 식으로 나갔어요. 아니, 대성수산 이투 뒤투 사이에 있는 대성수산 지금 보기에 딱 괜찮아 보이네요. 수일 이런 거. 요건 얼마예요? 키로에 얼마 파는 거지? 이건 키로에 얼마랍니까? 33,000원. 그래도 많이 낮아지고 이런 거 좋아 보이네요. 좋아요. 이런 거는 좋아 보입니다. 33,000원이면 그냥 많이 낮아진 거예요. 한 마리에 1kg 정도 먹으면 돼요. 약간 제가 그래도 괜찮네요. 이건 브라운킹 요거 1,000원인데 선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15,000원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33,000원, 여기 대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레드는 얼마예요? 저 레드 사장 키로! 몇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3만원! 저 레드는 얼마예요? 2만원! 2만원! 레드는 2만원, 레드 킹크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33,000원짜리. 요거 굉장히 좋습니다, 요런 거는. 예, 안녕하세요. 예. 며칠 안 나오셨나봐요. 제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그냥 원래 월요일만 나오는데, 오늘은 내 딸은 볼 일 때문에 나왔다가, 예. 그거 좀 이상한 사람 만난다 보시더라고요. 아, 여기서? 예. 그거 좀 안타까운 사람이더구만. 아우, 젊은 좋네. 이게. 수산에 지금 여기. 뭐, 사실 고르시면 돼요. 이거. 다 좋아요. 좋은 거야, 이거. 근데 다리 붙어 있는 거 사야 다리 붙어 있는 거. 그거보다 몸통을 잡아봐야지, 몸통. 다 단단한 거. 근데 이거는 좋은 건데 다리가 떨어져서 일로 왔는가 봐. 좋은 건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33,000원, 15,000원. 요즘 뭐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2만원 레드킹. 대게, 화이 대게가 29,000원에 낙찰가 나왔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거 그런 거 다리 좀 떨어졌지만 괜찮은 편이에요. 홍게 이거 러시아 홍게 이거 러시아 거죠? 사장님 여기 있어요. 러시아 거 원단지 러시아 거. 예, 러시아 홍게. 한국분은 예. 자꾸 예. 나오네요. 요 진하고 그다음에 여기 살이 굉장히 좋. 일반적으로 좋은데 이거 좋은 건 굉장히 맛있습니다. 홍게. 이거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좀 앞에 쓰레기로 들어왔던 그거 지금 활입니다. 활 상태. 굉장히 좋네요. 오늘 저 전치들이 많이 됐네요. 근데 여기 원래 맛은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국산 홍게도 이렇게 큰 게 있는데 국산 홍게는 살이 그래 좋은 게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 거는 살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 사면은 굉장히 맛있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네, 지금은 선별 중에 선별 과정. 네. 홍게 여기 과연 어느 정도 나갈지 한번 가격이 굉장히 궁금해 지나요.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은데 굉장히 맛있는 겁니다. 이거 홍게 홍게 지금 경에서 갑니다. 이거 러시아산이에요. 러시아 홍게 지금 팔 상태로 나온 겁니다. 21,000원 올라옵니다. 21,000원 가죠. 5개 아, 지금 가격이 이래 나갔네요. 끝에 와서는 15,000원, 6,000원. 3,000원. 네. 네. 그래, 지금 36,000원? 38,000원 그래 나가네요. 38,000원. 요즘 킹크랩 또 오늘 홍게가 괜찮았고. 38,000원 이 정도면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먹을 만한 가격대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예. 아, 28,000원, 22,000원, 15,000원. 아, 오늘 킹크랩 브라운 킹 가격이에요. 브라운 킹 가격, 브라운 킹. 요런 게가 지금 29,000원, 30,000원 초반 낙찰이던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되게 정말 56번 33,500원 34,000원 그 다음에 떨어진 거 22,000원 절제 꼬물이 22,000원. 오늘은 4월 1일 주말 토요일 지금 새벽 3시 58분을 지나고 있는 바로 경매장 모습입니다. 오늘 물량은 좀 나온 거로 봤는데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광어, 강도다리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길동사입니다. 시퍼 한길동사. 요 골뱅이네요. 한번 이쪽 보고 시세는 한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참숭어. 그 다음에 우럭이 풍기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요 요건 자연산 광어. 그 다음에 송어가 이렇게 있네요. 박스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3kg짜리나 22,000원이고 2kg짜리나 18,000원. 3kg 18,000원. 아, 광어요? 네. 광어는 제주도는 24,000원. 한번 시세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도광어가 28,000원, 그 다음에 작은 게 25,000원, 잔산광어가 22,000원, 제주광어가 24,000원 이러네요. 그 다음에 참돔이 21,000원, 그 다음에 작은 게 18,000원, 농어가 20,000원, 그 다음에 16,000원짜리 있고, 사이즈가 좀 작고 있는 겁니다. 참숭어가 9,000원, 감성돔이 20,000원, 능성어가 33,000원, 전부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뱅에돔이 20,000원, 그 다음에 심아지가 33,000원이네요 그 다음에 제빵어가 30,000원, 단새우가 38,000원, 골뱅이가 30,000원, 청어가 28,000원 요래 돼 있네요. 그러면 33,000원 이렇게 통과점이, 그 다음에 송어가 30,000원 요래 돼 있네요. 아, 20,000원이 30,000원 20,000원이네요 참돔 21,000원, 참돔이 조금 요새 오른 편이네요. 보겠습니다. C6, C5 사이에는 오복입니다. 오복. 아, 자연산 광어 맞네요. 이거 자연산 광어인데, 일단 여기 연어 노르웨이산 6kg대가 23,000원이네요. 연어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이건 얼음 제한하기 때문에. 광어 제주산 3kg대가 26,000원, 참돔 일본산 2kg 초반 18,000원, 3kg대가 20,000원, 참숭어 자연산 2-3kg대가 10,000원, 1kg 후반에서 2kg대가 8,000원, 감성돔 자연산이 35,000원, 연어 반마리 필렛은 35,000원 이렇게 있네요. 광어 자연산 10kg, 7에서 10kg까지 20,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감성돔 중국산 900에서 1kg짜리가 22,000원. 예, 여기 그런 식이에요. 여기 광어. 다음 가격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혹시 잘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오복입니다. 오복 수산입니다. D5 신입수산. 신입수산 요 참돔하고 광어 이래 있는데, 오늘 여기 참돔 얼마예요? 19,000원. 참돔 19,000원은 좋네요. 그 다음에 광어는 28,000원부터 단계별로 다 이렇게 1,000원씩 내려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심아지는 얼마입니까? 34,000원 심아지.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용이에요? 요거 횟감은 13,000원. 횟감 13,000원, 그 다음에 10,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요거 10,000원이라 그지? 농어.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예요? 지금 숭어. 9,000원. 개숭어는 9,000원에. 그 다음에 강조다리? 25,000원. 강조다리 25,000원 이랍니다. 여 신일수산입니다. 여 민어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민어는 어떻게 해요? 아, 예약으로 다 나가는 거라 지금 여기 파는 건 아니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 신일이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방열해 놓은 분의 지금 여기 돼지수산입니다. C5, C6 사이에 있는 돼지. 자연산이 많이 나오네 요새. 예, 벌금 이런 거 좋네요. 13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